여, 안녕하십니까. 상세 벽을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 많은 소개를 드렸던 몰락작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서 미국이 몰락작전을 진짜 시행했다면이라는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몰락작전이 시행됐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사실상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미국은 일본을 더 옥죄게 됩니다. 그리고 이오시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아니 본토 항쟁까지 하면 진짜 맞을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 얘네들이 막 자살하고 관자에 돌격하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전쟁 수행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일본이라는 열도를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몰락작전이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우측 상단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락작전을 간략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1945년 11월을 시작해서 2년 동안 미군 500만 명에 영국군 100만 명이 일본 열도에 상륙해서 점령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원자폭탄 7발에 10발 싸제끼고 각종 전함 등을 동원해서 해안가 박살내고 항공기 2000기 동원해서 모든 도시 폭격 때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나 고엽제까지 싹 다 동원해서 그야말로 일본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모든 도시에다가 핵 때려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작전이 시행되었다면 정말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작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전역이 초토화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 나고야라던가 도쿄라던가 교토라던가 이런 일본 유수의 도시들이 전부 다 개박살이 났을 거고요. 미군이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측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일본은 겨루작전이라고 해서 끝까지 저항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주나 조선에서 병력 90만 명을 모으고 또 일본 본토에서도 몇백만 명의 민간인을 끌어모아서 1억 총옥세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한 명이라도 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당시 일본군의 무기 수급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학살로 진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만 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조종사가 부족해서 이를 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쓰더라도 자살 공격을 하는 식으로 했겠죠. 또 이 과정에서 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요. 또 시기가 겨울입니다. 근데 당시 일본의 식량 사정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겨울이라가 식량까지 부족하게 되니까 무수한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미국이 농경지에 고엽제를 다 뿌리다 보니까 작전이 끝나더라도 식량 부족 현상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 몇백만 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작전이 끝나더라도 모든 산업기반 시설과 대도시가 파괴되어서 일본은 사실상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미국이 처음 원했던 그런 농경국가가 되었을 것 같아요. 또 핵 만능론이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핵무기를 10발이나 싸짓기다 보니까 그 효과를 철저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쏘면 도시 자체가 소멸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핵 개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각 열강이 핵 개발 경쟁을 미친 듯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한편 연합군이 일본 열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신경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시 소련은 독일을 박살내고 150만 명을 이끌고 만주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1945년 8월 9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련을 막을 만한 세력이 전부 다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면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였고 북한과의 경쟁 때문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니까요. 아마 한국의 1960년대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면으로 부정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임시정부 자체가 반공 성향이 있었는데 소련이 이걸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모든 임시정부 역사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몰락작전이 시행되고 난 뒤에 연합군은 일본을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동일본과 서일본을 분할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진짜로 분열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생각으로 들어본 지도인데요. 소련이 혼슈 동북부를 거의 다 점령했고요. 홋카이도까지 점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본이 인민공화국이 될 것 같고요. 서일본은 미국의 지휘하에 오늘날의 일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도쿄도 분할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도쿄 장벽이 생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제 차이는 서일본이 훨씬 크겠지만 몰락작전으로 사실상 망국이 되어버린 일본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일본만큼 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일본이 사실상 냉전의 최전선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자위대라는 군사조직을 활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국방군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또 아마 동일본과 서일본의 엄청난 경제 원조도 해줄걸요? 지금처럼 클 수는 없다는 게 문제지만 홋카이도 혼슈 동북부를 점령한 소련은 태평양 진출을 가시화하게 됩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건데요. 다른 패권 경쟁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걸 상당히 우려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련이 계속해서 태평양 함대를 늘리고 또 미국은 7함대 같은 태평양 함대를 늘리면서 정말 놀라운 해군 군비 경쟁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일부가 공산권에 의해 넘어감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유주의 국가는 대만과 서일본 정도로만 축소가 되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이 소련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공산
상권에 의해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어차피 베트남은 독립을 할 텐데 그 베트남의 공산권이고 동북아시아에 집중을 안 해도 되니까 모든 지원이 동남아로 향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시아 공산 세력 확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어쩌면 아시아 지역 전부가 공산권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는데요. 일단 대만은 실제 역사보다 훨씬 좋은 입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일본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대만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어요. 대만까지 잃어버리면 아시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만은 유엔 상임이사국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어쩌면 제3차 국공내전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의 추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동서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쩌면 대만이 일으킨 제3차 국공내전이 확대될 수도 있겠죠.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이 전면전으로 커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불리한 양상을 뒤집기 위해서 레짐 체인지 전략을 어마어마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레짐 체인지 전략은 쿠데타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뒤엎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냉전 때 상당히 미국이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련이 소폭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냉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서유럽의 성장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냉전에서 이기겠지만 실제 역사보다는 냉전이 훨씬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의 국력이 훨씬 더 커졌으니까요. 다만 분열된 일본은 지금까지도 분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당시 세력 형태를 봤을 때 각종 국치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마냥 통합하기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냉전이 유지될 수도 있고요. 일단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었다는 거네요. 오늘은 만약에 몰락작전이 시행되었다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락작전을 시행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